아직은 최연소 만 16세 치어리더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치어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출연자 여러분들이 저희 농구장에 오신다면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응원 동작들이 있는데요. 맛보기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동작 함께 하고 우선 제트 박수. 이게 제트 박수구나. 아 이거 자주 보는 박수잖아요. 이거 이 박수잖아요. 이거 자주 보는 박수. 이렇게 봤으니까 꼭 놀려오셔서 같이 응원해주세요. 대석 삼촌, 정한 삼촌, 신영 언니, 하원 오빠. 아 하원이가 오빠야? 같이 응원해서 승리의 짜릿한 느낌을 같이 느껴봐요. 안녕. 채팅. 아 그렇지 고2니까. 아 그러죠. 아 그러네. 16살이니까 하원이 마음 뺏겼는데. 하원이 마음 뺏겼어. 진짜 하원이는 마음을 뺏겼다. 마음을 뺏겨서 지금 봐봐. 오빠 소리 참 좋네. 아니 근데 사실 어디 가면 늘 막내 뭐 동생 막둥이 네. 막둥이 그러다가 지금 오빠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더 커졌어. 아 하원이가 눈이 제일 많이 커졌어. 야 하지원 씨 정말 와 대단하시네. 그러게. 하지원 씨는 사실 축구단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응원을 하는 것만 봤지. 아,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응원을 해본 적이 없고. 아니 응원단이 해도 우리는 소리만 듣지 아, 보진 못하죠. 네. 아, 확실히 힘이 되죠 응원단이. 아 무조건 힘이 그럼. 되죠. 대한민국 이거 할 때가 아, 전율이 느끼고. 아 근데 네. 시대마다 응원곡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약간 이쪽 우리는 이제 그대에게. 그대에게. 네 맞아요. 근데 그대에게는. 지금도 굉장히 사랑받는 응원곡. 아, 요즘에는 질풍가도. 질풍가도. 아, 한 번 더. 아 알죠. 그거 아, 이거 해줘야 돼. 이게 질풍가도구나. 이게 질풍가도. 그다음에 아, 아리랑 목동 알아? 아리랑 목동? 몰라? 아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남을 캐는 아가씨. 하야. 아줄거리 동백꽃이. 야 이건 무슨 말이야? 솔직히 황강이는 아는 것 같은데. 솔직히 황강이 알아. 아, 몰라. 황강이. 그리고 봐봐. 황강이. 이런 코드가 시청률을 떨어뜨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요즘에도 프로그램에서 아주까리가 왜 나와. 아, 아주까리 동백꽃이 야, 맞아. 이거 진짜 요즘 아주까리가 네가 하는 아주까리 아니야. 그게 아니 이런 노래 나오면 안 돼. 요즘은 치어럽 이제 치어럽. 치어럽. 치어럽 베이비 치어럽. 이런 노래를 하지. 여기서. 아 근데. 요거 있잖아.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천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운동했대, 아니야 아니야 그건 맞지.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 아 이거 했었잖아요. 루시야. 나도 우리 초등학교 때 응. 운동했다. 맞아. 같이 가야 돼요. 네. 아, 맞네.